네, 오늘은 내부전쟁 약초 채집을 어떻게 찍으면 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금술을 하시는 분들이 약초를 많이 하실 텐데, 연금술을 배우신 캐릭터에다가 굳이 약초 채집도 넣어주실 필요는 없어요. 연금술을 배운 본캐릭 따로, 약초를 배운 부캐릭 따로, 이렇게 하셔도 무관하십니다. 일단 약초 채집을 시작하시면 처음에 위에 세 개가 다 락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초를 캐다 보면 숙련도가 오르고, 숙련도가 오르다 보면 요 위에 있는 자물쇠가 풀리고 하나를 먼저 뚫을 수가 있게 되는데, 제일 먼저 식물악을 뚫어주시면 돼요. 가운데 있는 식물악. 그리고 멈추시면 돼요. 요거를 찍으셔야 약초를 캘때 무한으로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요게 없으면 중간에 힘이 빠져가지고 멈춥니다. 그래서 본인이 약초를 캐는데 왜 이렇게 나는 힘이 없을까? 요걸 안 찍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식물악은 해금만 하시면 되는데, 40포인트 능력을 보면 약초를 캐도 날탈이 내려지지 않는다.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찍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대체제가 있어요. 드루이드 캐릭터로 약초를 하거나 아니면 하늘 골렘.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탈 것이죠. 요게 지금 경매장에서 한 4만 골드, 5만 골드 정도 하는데, 요거를 구매해서 타시면 저 능력이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이거 40포인트 찍는 것보다는 그 드루이드 캐릭터 정도로 약초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학은 해금만 하시고 계속 또 약초를 캐서 숙련도를 올리시다가 두 번째 자물쇠가 풀리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첫 번째 있는 풍족한 수확을 해금해 주시고 요 가운데 있는 메인 노드죠. 요거를 다 찍어 주시면 돼요. 똑같이 약초를 캐도 그 약초 등급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다 찍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하위 노드를 일단은 다 뚫으시고 자기가 필요한 약초 아니면 비싼 약초를 투자하시던지 아니면 식물학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식물학을 찍어주시던지 요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 지하 과부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안 찍으셔도 될 거예요. 이게 왜냐면 요 노드 같은 경우 용군단 때는 핵심이었는데 이 내부전쟁에서는 예전만큼의 그 힘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패치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쪽은 그냥 터치를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보류하시고 풍족한 수확 찍어주시고 그 다음 이제 하위 노드를 찍어주시거나 아니면 식물학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식물학을 찍어주시거나 식물학 같은 경우도 하위 노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일단은 별로입니다. 특히 씨앗 같은 경우 제비 같은 경우는 요거 찍으면 이제 뭐가 있냐면 요쪽에 보시면 제가 씨앗을 가지고 있죠. 요 씨앗들이 처음에는 얘만 나와요. 처음에는 실록의 씨앗만 나오다가 이쪽 재배를 찍으면 10포인트 찍으면 희귀 씨앗 추가, 20 찍으면 또 추가, 30 찍으면 또 추가, 40 찍으면 희귀 씨앗 드랍률 상승. 요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 찍어도 이 추가되는 씨앗들이 정말 안 나와요. 제가 예전 캐릭터는 이걸 찍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률이 기본 씨앗이 10개 나올 때 추가 씨앗이 1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씨앗 주는 것 자체도 확률이 낮은 편인데 40포인트 찍어봤자 추가되는 씨앗은 더안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굳이 찍으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이것도 패치가 돼가지고 확률이 높아지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확률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기본적인 거 메인 노드를 다 찍고 혹시라도 이제 남는 분들은 씨앗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거름을 찍는 걸 추천해 드려요.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이거 보니까 식물학 능력 중에 날탈탄 상태로 캘 수가 있네 하고 식물학을 먼저 찍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찍은 게 있으니까 다 채우셔가지고 날탈 버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풍족한 수확으로 넘어가셔가지고 마무리 하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찍어야 되는 포인트라 완전히 잘못 나간 방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낙담해 하지 않으셔도 돼요.